결혼했습니다. 피플지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섹시한 남성이자 우리의 영원한 캡틴 미국 미국 엉덩이 크리스 에반스가 비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해외 국내 할 것 없이 여러 언론들이 기사로 다뤘는데요. 약해요. 좀 파보죠. 때는 현지 시간 9월 9일 토요일, 크리스 에반스 42세가 포르투갈 여배우 알바 바티스타 26세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근교 케이프 코드에 있는 크리스의 저택에서 비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보스턴 하면 벤 애플렉과 맷 데이먼의 집도 있고 벤 애플렉이 항상 끼고 사는 던킨 도너츠의 발원지 되겠는데요. 매사추세츠 서드베리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크리스는 배우를 하며 LA, 뉴욕 등지에서 살았었고 LA 저택까지는 공개된 적이 있지만 이번에 결혼식을 올린 케이프코드 저택은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올라오거나 공개된 적이 전혀 없죠. 다만 보스턴 지역 언론에 따르면 크리스가 워낙 큰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집은 아니라고 합니다. 원래 이 집에선 동생 스콧과 반려견 다저와 요렇게 살고 있었고 4남매 중에도 스콧과 워낙에 친하고 죽이 잘 맞아서 토크쇼에 함께 출연한 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살고 있었나 한번 보시죠. 초긴장 상태의 화목함 좋네요. 관계자에 따르면 결혼식은 엄중한 보안 속에서 치러졌고요. 초청받은 하객들은 NDA, 비밀유지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스마트폰을 거둔 뒤에 입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사진짤이 하나도 돌지 않고 있는 거죠. 하객 리스트엔 어벤져스의 주역들이 대부분 있었다고 합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로버트의 아내 수잔 다우니, 크리스 햄스워스와 크리스의 아내인 엘사 파타키, 제레미 레너 등 마블 작품에서 공동 출연했던 절친들의 참석은 물론 같은 보스턴 동기인 존 크레신스키와 존의 아내인 에밀리 블런트, 워낙에 절친으로 알려진 스칼렛 요한슨과 남편 콜린 조스트도 결혼식에 참석했는데요. 마크 러팔로만 빠져 있어서 역시나 로다주와 마크 러팔로의 관계가 여전히 좋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어벤져스 문신설 아세요? And that was the Avengers cast tattoo that happened the evening of the premiere for Infinity War. Scarlett got it first, then Chris Evans got it, then I got it, then Jeremy Renner got it. Then Chris Hemsworth got it, even though he was a little tentative about it and seemed to overreact to the pain. And then Mark Ruffalo said, I'm not getting that tattoo. I don't want to be part of your Hollywood inside game. To which I applauded him. 아무튼 그렇습니다. 가만 보니까 로다주는 말리부, 크리스 햄스워스는 호주 바이런베이, 제레미는 캘리포니아 타워호수 근처, 존과 에밀리는 LA에 사니까 보스턴과 상당히 멀죠. 심지어 제레미는 다리가 성치 않아서 아직도 재활훈련 중이고요. 반면에 스칼렛 부부는 뉴욕 햄턴에 집이 있어서 좀 가까운 편. 그래도 절친의 결혼식을 빛내주기 위해 다들 모였습니다. 아마도 전날인 금요일에 다 보스턴에 도착했던 게 아닌가 싶은 게요. 보스턴을 가시는 분들은 꼭 들르는 명소인 뉴버리 스트릿에 있는 이탈리아 북부 요리로 유명한 콘테사 레스토랑에서 로다주 부부, 크리스 햄소스 부부, 제레미 레너가 식사를 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거든요. 크리스와 알바가 사귄다는 소문이 급부상했던 때가 2022년 11월이었습니다. 한 제보자가 미국 피플지에 알리면서 온 세상이 알게 됐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무척 사랑하고 크리스가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해했던 적이 없었다. 크리스의 가족들과 친구들도 모두 그녀를 환영하고 있다. 라고 말했고 이 보도가 나온 지 몇 시간 이후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뉴욕 센트럴파크를 산책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그때 두 사람은 1년 이상 사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알바가 크리스 및 크리스 가족들의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있었고 할로윈 데이에 크리스가 인스타에 올린 호박이 알바의 모친인 엘사 바티스타가 페북에 올린 호박과 동일했던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이미 양가 가족들이 왕래를 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금년 2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크리스가 자신의 인스타에 알바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풍문이 돌았고 지난 5월에도 두 사람이 약혼했다는 소식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실 뭐 크리스가 알바의 인스타에 댓글과 좋아요를 남기는 걸 알고 있던 팬들은 올게 왔다 라는 반응이었는데요. What do you mean? 크리스가 7월부터 SNS를 끄는 상태라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의 팬들이 알바를 싫어할까봐 크리스가 미리 SNS를 관둔 거라는 가설도 돌았죠. 리스본에서 태어나 자국 작품에만 등장해온 알바 바티스타가 대중에게 알려진 건 2020년부터 공개된 영어 데뷔작인 넷플릭스 드라마 워리어넌 때문이었는데요.
여기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사지마비 고아 캐릭터 에이반 실바를 연기하며 제대로 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영국 영화인 미시제리스 파리에 가다에도 출연했고요. 브라질인 엔지니어인 아버지와 포르투갈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포르투갈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총 5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죠. 2018년엔 캄보디아로가 자선활동을 하기도 하고 2021년엔 베를린 영화제에서 슈팅스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영화감독을 하며 정치적 활동도 겸했던 크리스가 요즘엔 영화 제작자로 변신 중이라고 하니 아내의 커리어에도 날개가 달리지 않을까 싶네요. Oh. Oh my gosh. Get up, jump on it. Get up. 발렌타인데이 때 크리스가 알바에게 슈퍼마리오 3를 알려주었다던 이 영상을 보고 이제 장가 가겠구나 싶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크리스가 피플지에서 갓생남으로 선정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갖는 게 앞으로의 목표라고 말이죠. 다음은 귀여운 아이 소식이 들릴 것 같은데요. 미국 엉덩이형의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으로 두 사람이 2022년 내내 어떻게 지냈는지 보시죠. 지금까지 특집 김혁회 K였습니다.